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팀장님, 오늘 9시에 지금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요? 그거 아, 우리 봐야 되나요? 그때가 이제 컨퍼런스 콜을 시작인 거죠. 아, 이게 그러면. G7 뭐다 모여서 하는 건 아니고 전화 통화로 전화 회의를 하는 건데, 일단 저녁 우리 시각으로 9시부터. 근데 지금 현재 로이터 보도 오후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그쪽 관계자를 통해서 뭐 초안이 이제 나왔는데, 일단 그거예요. 아,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우리가 열심히 하자. 성명서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보통 성명서 안에 뭐 이것저것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 논의들이, 근데 성명서는 그럴 수는 있어도 논의들이 무슨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대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연준의 금리 인하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이미 그때부터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월요일 날 구로다 BOJ 총재도 그 관련된 국내적인 내용들을 언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어제 라가르드 총재도 이제 어느 정도 뭐 금리 인하보다는 뭐 재정정책 확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 그쪽으로 살짝 턴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긴 했죠. 정부가 좀 힘을 실어라 하는 이제 뭐 거죠. 그런 식의 움직임을 반영이 다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어제 미국장 끝나기 한 30분 전에 급등을 했던 그 요인들,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온다라면 오늘 미증시가 1, 2% 정도 빠지는 거는 뭐 일도 아니겠죠.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크죠. 물론 이제 그 성명서 안에 갑자기 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코멘트를 하고, 뭐 서로 이제 금리, 온건화 통화정책과 관련된 코멘트를 하고, 재무장관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발표를 하고,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이 대규모 재정정책 확대를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높아요. 물론 재정여력이 많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에서 G7에서도 그런 재정정책을 확대하는 발표들을 한다라면, 그걸 시사하는 내용들만 나온다 하더라면 시장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근데 그 흐름이 내일 새벽에 끝나는 미증시의 움직임을 좌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와 관련돼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이죠. 오늘은 미국은 이제 슈퍼화요일.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주요 격전지들이 이제 다그 경선이 있는데, 공화당은 제외시키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15개 주 플러스 해외 민주당 경선이 좀 있는데, 캘리포니아가 한 400여 명을 뽑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텍사스 쪽. 이게 한 200여 명을 뽑고 뭐 쭉쭉 있거든요. 근데 뭐 1차, 2차 쭉 나눠지긴 하지만, 일단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샌더스 후보가 조 바이든보다도 30%, 20%, 더 우세인가요? 예, 30대 20 정도로. 지금 조 바이든 쪽으로 많이 집결을 하고 그쵸? 있다고 하던데요.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시장의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티지지라든지 일부 이제 중도 성향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그만두면서 조 바이든을 지지 성명서를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중도 성향이 한명더 있죠. 블룸버그. 그쵸. 블룸버그가 오늘부터 경선에 참여합니다. 자, 문제는, 근데 또 특이한 거는 뭐냐면, 지명 가능성이 원래 조 바이든이 초반만 하더라도 1%대까지 떨어졌어요. 아예. 근데 일주일 만에 지금 1등으로 올랐었어요. 40%로. 이게 그만큼 뭐냐면, 시장이 중도 성향의 집결이 그쪽으로 다 지금 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물론 이제 캘리포니아나 텍사스나 이런 쪽이 여론조사 결과가 버니 샌더스가 확실히 높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중도표들이 조 바이든 쪽으로 몰려서 이쪽에 이제 대의원, 이게 나눠 갖는 거거든요. 1등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눠 갔을 때 이제 뭐조 바이든이 좀 많이 가져간다라고 쳤을 때라면 시장은 우려를 좀 일부 완화시킬 수가 있죠. 그 이제 내일. 두 가지네요. 그두 가지가 지금 현재까지만 보면, 지금 현재 수준까지만 보면, 여론조사 결과, 그 다음에 G7 성명서 초안 내용, 그 보도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 뭐한 1% 이상 빠질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이미 고점 대비 2%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렇죠. 일부 반영이, 네네.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본다라면, 네. 오늘 미증시가 완전히 뭐 큰 폭의 하락만 아니라면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여기서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위든 아래든 뭐 부안해도 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호재성 재료나 악재성 재료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 이게 상승할 때도 1, 2%씩 뛰는 건 과거에는 이런 일이 많이 없었잖아요. 네. 뭐 빠질 때도 1, 2% 뭐. 빠지는, 네. 것도 뭐 미국 시장이 이러는데, 네.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흐름이 당분간 이어진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 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수익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이렇게 변동성이 발빠를 막 빠르게 움직일 때는 단기적인 대응으로 이제 치중을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심리장세, 그렇기 때문에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장세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어요. 여기서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닥은요, 장중 14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2% 넘게 올랐다가 다 상승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의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네요.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626.82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코스피 경우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역시 현재 11포인트 상승 마감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거의 뭐 2% 정도의 상승분을 좀 반납 그런 상황입니다. 2014.15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수급적인 흐름에서는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부담이긴 부담이었어요. 꾸준하게 매도세를 좀 늘렸네요. 코스피 현물시장에서 3천억이 넘는 매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환율은요, 1194원 80전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 현재 80원대 후반까지도 쭉 내려갔다가 이거 다시 한번 쭉쭉 좀 돌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 좀 미국장의 분위기도 조심스러워하는 게 외환시장도 마찬가지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상윤 팀장과 그리고 최재원 연구원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